피크민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맵 하나만 남겨둔 상태인데 남은 일수도 많고 남은 피크민도 많고 여유가 있을까 모르겠네. 마지막 맵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니 일단 가봐. 3 같은 경우에는 맵을 한번 쭉 한 바퀴 크게 돈 다음에 도망치는 형식으로 쭉 돌았지. 그러고 마지막에 빠져나와서 보스전이었고 4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보스 배틀이 연달아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멍멍이 잡았던 거였고 여기는 맵 자체는 작은데 근데 사방이 물? 다리도 놔야 돼. 여기 뭐야? 뭐 화산 뺨치는데 화재 이 정도인가? 오, 가스관에 구멍 뚫어놓은 것 같네. 여기 빨강만 가야 되는 길이고 돌벽이 있는 거 보상 어디 폭탄도 있는 거고 다리 두 개 놔야 되고 이거 뭐 흙벽이 아닌 아 상자 오른쪽은 왜 있는 언덕이야 이거? 아 폭탄이 여기 있구나. 아하 일단 이해는 했어. 불길 말고는 불길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너 80 어 나와라. 너희들은 공병이다. 지금부터 다리를 깐다. 가자. 40마리씩 나눠가지고 하면은 금방 하겠지?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다리 까는 거니까 이거 먼저 시켜두고. 아니 왜 글로 가니? 공병이야 너네는. 저기 철거가 아니라 이거 하고 따따 하고 이거 와서 여기 왜 너무 가깝다. 아유 왜 계속 머리 박으러 가. 그러지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한다. 이렇게 하고 폭탄은 여기가 3개였지 노랑 셋 나와. 그럼 노랑 쪼로록. 아 좋아 나오고 꽃 달린 애들이 온유용에서 나올 때도 속도가 더 빠른가? 그건 똑같나? 모르겠네. 다시 오고 어 물길이 여기 있었구나. 나 어떻게 가나 했네 순간. 하고 자 저 갖고 와. 여기도 아니 그냥 오지 말고 맨손으로 오면 안 돼. 뭐야 폭탄이 더 있었어? 개꿀? 잠깐 그럼 이게 세 개짜리가 아닌가? 아 몰라 던져. 냠냠냠 일로와. 옳지 잠시 대기. 빨강 싹 다 뽑아. 일단 저 위는 올려두고 다리 완공. 아 얘네가 상자인가? 저거? 너무 가까워.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다가 이거 됐니? 어 됐다 밀어 옳지 옳지 이렇게였구나. 야 니는 늦었어 글렀어.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올라오는 거고. 이야 이걸 사네. 살고자 하니까 얜 또 사네. 기가 막히구만. 그러면은 잠깐 아니다 응? 아 대기 그대로 끌고 갈까 했는데 잠깐 대기. 파랑보다는 빨강이 보스전에 더 맞겠지. 근데 파랑이 뒤에 더 쓸까도 모르겠네. 야 그냥 오면 어떻게 두고 와야지. 대체 세 개 어 이러고 일단 혹시 모를까 이대로 가자. 그럼 가자. 빠지면 안 된다. 아 네가 보스구나. 야 깼다. 이겼다 이겼어 이건.
열심히 부셔봐. 아, 폭탄도 있네? 깼다! 폭탄도 있고 파랑이 좀 많기는 한데 폭탄을 더 갖고 올까? 저기 뒷폭탄 더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가 내가 폭탄 가지러 가는 길이구나. 그럼 잠깐만, 저 저럴 줄 알았다. 잠깐 대기하고 있어봐. 노랑 아니다, 두 마리만 가자. 폭탄이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이 밑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건가? 아니, 없어? 여기 없어? 없니? 아, 있어! 그렇지, 가자. 가만 있어봐. 그러면 여기 또 있나? 놀러봐. 일로. 바꾸고. 폭탄 찾아와. 두 번, 두 번. 벽이라서 안 되는 거야? 여기다 던져줄게. 폭탄. 두들번 두들번. 아, 있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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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깼다. 일단 얘네를 다 쓰진 말고 위에 폭탄이 여기도 일단 세 개는 확실히 있고. 나와봐. 나와. 안 나? 오! 오, 깜짝이야.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 게 어딨어, 야. 얼굴 쪽을 보고 싶은데. 친구야, 우리 얼굴 좀 볼까? 친구야. 그래, 이쪽이야. 랄랄라 해봐. 랄랄랄랄랄. 얘들아, 던져. 그렇지. 저 약하다, 폭탄이? 아, 근데 딜 타임이 나오는 건가? 아, 오케이. 얘가 폭탄에 그런 게 있었구나, 딜 타임까지는. 오케이, 다시 일로 오고. 한 마리는 수영하고 있어. 99마리만 있어도 충분해. 충분할까? 갑자기 또 싸하다. 폭탄 에비 또 던져야 되는데 얘야. 시야가 별로다. 아무튼 잡았어. 잡았어가 아니라 스턴 던져. 겁나 던져. 저 많이 단단한데 이게? 내 생각보단 많이 단단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여긴 이렇게 있잖아. 랄랄랄랄랄랄랄. 아, 폭시 간다. 큰일 났다. 지금 중간에 한번 가서 빨간 애들 바꿔야겠는데? 아이고, 많이 갔는데 이거. 4분의 1. 폭탄을 쓰기는 써야겠다. 쓰긴 쓰는데 될까? 어디서 계속 먹히는 거야 근데? 깔리는 건가? 반피만 깔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애들이 너무 없나? 랄랄랄라. 반피가 어거지로 반피됐다. 집에 가자. 이따 올게. 99마기로 충분한 게 아니었네. 아, 노래 평화로워지는 거 봐. 야, 큰일 났네. 이게 와치 차이인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아, 200마기 있어? 이번 턴에 잡으면 돼. 이렇게 하고 노랑이 둘만 하고 파랑은 수고했어 집에가. 아이, 저 한 마리 물속에 있는 거 갑자기 거슬리네. 다 나온 거지 이러면. 저 10마리? 어디다 두고 왔냐? 아, 저기 많이 있구나. 아, 이거 또 가는 길도 잘해야 되잖아. 빠질 수 있어가지고. 조심해서, 조심해서. 물은 조심해서 건너자. 조심해서, 조심해서. 됐어.
파랑 다리 밑에 있는 건가? 이그 이쪽 보지 말아줄래? 절로 가. 체력 회복 안 되지? 그럼 됐어. 아, 빨강도 올라가는구나. 흙 먹어. 일단 일로 와봐. 튀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폭탄 먹었니? 잘했어. 겁나 때려. 겁나 때려. 어, 폭탄 하나에 저만큼이면 나쁘지 않다. 이건 좀 나쁠 것 같기도 한데. 저렇게 될 줄 알았던가. 안 먹어? 먹지? 어이, 입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던진다고? 이렇게 똑똑했어? 굉장한데. 됐어. 잡았다 이건. 맞아. 아 맞다, 돼지 저금통. 맞아, 마지막 부품이 뭘까 싶었는데 맞아, 니 돼지금통 있었지. 드디어 마지막 부품 비상근 금고를 발견했다. 포기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은 것이다. 묵직한 걸 보니 내용물도 그대로인 것 같다. 이제 아무 미련 없이 우주로 떠날 수 있다. 호코타테 행성에서 나의 귀한 애기 되길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기념품이라도 사가야겠다. 됐어. 얘는 왜 이렇게 베베 꼬이냐. 아, 들어가는 거야 다시 속으로? 아, 펠렛 필요 없는데. 이거 옮기고 저거 갖고 와봐. 아, 넌 맞다. 여기서 노란색만 폭탄 될 수 있었지. 참. 여기 노랑 있니? 아, 노랑 있구나. 가서 저거 갖고 와. 너희들은 이거 옮겨. 옮겨. 둘. 뒤에 내가 이걸 벽을 봤거든. 요것도 깨야지. 뭐가 있나? 폭탄 같은 게 있으려나? 부품은 저기 끝이고. 아, 맞네. 폭탄이구나. 한 번에 깨지는 건가, 이거? 아, 좋은데. 쓸데없는 짓이었고. 펠렛? 필요 없어? 가자. 물속에 있는 애들은 미안은 챙겨줘야지. 아, 근데 시간이 딱 이렇게 알맞긴 하네. 한번 왕복을 하긴 했어도 왕복 안 했었으면은 시간이 더 남아돌긴 했었겠는데. 여기서 대기하고. 아, 절로 붙는구나. 알아서. 미아 찾기 한번 하자. 다리 밑에 있니? 어딨니? 자, 여기 하나. 아, 상자 속에 들어갔어? 야, 뭐 저러고 있냐? 상자 속이 아닌가? 아무튼 왜 저기 있냐? 상자 속이야 진짜? 독한 것들 안 보이는데 꽁꽁 숨어 있었네. 자, 아무튼 이걸로 마지막 부품도 끝. 우후, 드디어 모든 부품을 회수했다. 이제 호쿠타 행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 모든 부품을 모았다기엔 좀 많이 부실해 보이기는 하는데. 아이, 반짝거리는 걸 보니까 맞는 거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아, 야, 바로 간다고? 애들 일렬로 세워두고 나 집에 간다 자랑하는 거야? 전역하는 기분인데 그러면. 아, 도미노. 나도 같이 기울었네. 빠이빠이. 반대로 한 번 더? 아, 파도 타기. 귀엽다. 뭐 이런다고 안 갈 것도 아니잖아. 매정하게 가버릴 거잖아. 몇 백마리 죽여놓고서. 저를 그냥 보고 있어. 아. 저거. 애들이 많이 쌓아 나와줬네. 용감해졌어. 그냥 달겨드네 바로. 밤인데도.
이렇게 엔딩이구나, 원은. 아, 이거 제법 시끄러운데? 아, 못 본 오니 형이 있네. 오니 형이 겁나 많네, 근데? 뭐야, 이것들. 원은 색깔 3개만 있는 거 아니었나? 저것들 뭐야? 차기자 감시 이런 거였나, 그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맞아? 저 안테나 저거 계속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데 저거 맞는 거야? 빠라밤. 지구가 살짝 각졌었다. 지구 맞지 근데 저거? 페이스나 파운드 403인가? 아무튼 자 보자. 베스트 5 1위. 아 그건가? 세이브 데이터 중에서 며칠 만에 다 모았네 이런 건가? 마지막까지 생존한 피크민 385. 죽인 게 훨씬 많아. 그동안 천막을 뽑고 600마리를 죽였어. 아 근데 어려워 게임이. 불편하고 역체감 장난 아니었네. 우주선 부품은 다 모았고 저기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써있는 것들이 쓸모없는 부품들이라 그런 건가? 뭐 엔진부터 리액터 이런 건 싹 다 필요해 보이고 블래스터 이건 장난감이죠 결국엔. 장난감 총 튜브 배 차는 마사지기 램프 금고. 아 많기도 했다. 30개 하루에 하나 정도 모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금방금방 모았고. 세이브 하면은 바로 그냥 또 타이틀로 돌아가겠지. 원은 이게 전부인 것 같으니까. 띵. 스태미나 올라가는구만. 자 이렇게 해서 피크민 1 한번 해봤는데 이제 처음 생각하기를 역체감을 즐기면서 불편함을 누리면서 즐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상 이상이었네. 설마 타겟 조준 잡아주는 것조차 없을 줄은 몰랐고. 와 당연히 돌격은 있을까 싶었는데 돌격조차 없었고. 하긴 올리마어 저기 헬멧에 호루라기가 안 붙어 있었잖아. 그냥 맨들맨들했지. 그 저거 호루라기 불고 아니다 호루라기 부는데 저기 헬멧에 안 붙어 있는 거였나? 호루라기 불긴 했지 아무튼. 아무튼 그 돌격 명령 내리고 그런 거는 뭐 투에 가서 생기는 그런 걸려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해사는 있어가지고 쉽게 쉽게 했단데 그거에 또 반하게 피크민 지능이 굉장히 낮았네. 길은 좁지 물은 많지. 아차하는 순간 물속으로 큰 결심하면서 애들이 뛰어들지. 와 그게 제일 난관이었네. 그것 말고는 뭐 여태 했던 피크민 교육력이라기보다는 뭐 경험이 있었으니까 몹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상대할지를 알았으니까 좀 편하겠지. 그건 모른 채로 원을 처음 접했다? 야, 난 천막을 저거 다 잃었겠다. 그나마 알고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마리인데. 아 이게 타겟 조준 없이 진짜 움직이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던질 수가 없지. 움직이면은 타겟 조준 좀 더 같이 돌아가 버리니까 움직이면서 던지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던지고 뭐 원시 생물들도 같이 공격을 하니까 영혼의 맞다이가 돼버렸네.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두이포롱 대륙에서 날아와 정착한 외래종. 갑자기 생물 소개야? 아 거미 깜짝 놀랐어. 이거 박거미 표피에서 분비되는 납성분 때문에 독특한 무늬와 광택을 낸다.
야 이게 나중 가서는 총도 쏘는 거라고 징그러운 것들. 그리고 이거 빵 빵 닮은 꼴 방어에 안성맞춤이 두툼한 피부를 가졌다. 얘가 원넷부터 나오던 애였구나. 아 첫 번째 통곡의 벽 뱅까마귀. 뱅갈매기와 똑같이 생겼지만 꼬리 깃털의 전문의로 구별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후작이란다. 후편들에서는 머리 살짝 내밀고 딜레이가 있다가 튀어나오는데 1에서는 그냥 바로 부숙부숙 튀어나와가지고 썬큼마냐. 와 그냥 고생했네. 차피 꼬마곰 차피 곰차피의 새끼 거의 어른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아 징그러워. 얘네 누워있으면 세상 징그럽단 말이야. 꼬마 차피 차피와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종이다. 으흠. 그래도 여기 쬐까는 친구들은 등짝 한번 찍어 누르면은 한번 짜부댄다. 그건 유효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지. 대왕 퉁눈 점박이. 등에 퉁눈 점박이 버섯이라는 특수한 버섯이 자란다. 버섯이었어요? 응 몰랐네. 얘 이름 뭐냐? 매번 보면서도 이름을 모르겠냐? 돼지 호롱. 응, 두더진 줄 알았는데. 상온의 공기에서 불을 붙는 액체를 주둥에서 뿜어댄다. 어 징그러운 놈. 응? 이런 애도 있었나? 난 못 봤는데? 땅의 파괴 원래 남수가 따로 있지만 지금은 산란전의 육아 형태. 내가 하긴 맵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보물만 챙겼으니. 피크진디. 애벌레들에게 먹이 위해 돼지의 정수를 운반한다. 아 애벌레 밥이었어 저게? 으흠. 아 이거 던져서 잡으려니까 정말 힘드네. 황금벌레 겨울에 대비해 펠렛을 소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몸속에 비축해둔다. 아하 내 보물도 물고 전 뭐야? 어디 있던 친구냐 넌? 마음이 좋다. 예쁜 꽃이나 장식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얘도 원에서 나오던 애구나. 근데 난 지금 여태 하면서 못 봤는데? 어 BTS도 올라해. 저 씹는 거 봐. 먹보진주 조개. 이 진주는 보석으로서의 가치는 없다. 대신 펠렛마냥 애들 굴리기엔 용이했지. 펠렛초 대지의 정수가 농축된 희귀식물. 으흠 안만 봐도 병뚜껑인데. 얘는 봤지. 어이, 멍텅버섯 식용버섯 맛있다. 식용이라고. 애들 저거 포장 한번 맡으면 눈 뒤집혀가지고 환장하던데 공격해오고. 풍선호롱 몸속에서 만든 수소로 몸을 부풀려서 공중을 떠다닌다. 여긴 도감이 없었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건가? 그리고 이 벌레들 땅벼룩 머리 부분에 갑각이 있는 것이 수컷 없는 것이 암컷이다. 그런 구분이었어? 몰랐네. 얘는 날개벼룩. 결국 벼룩이네. 가이토카 중에서 유일하게 이 종류에게 수컷만이 날개를 갖고 있다. 묘하게 세세해. 아 저 요시알 저거. 아 쫄았네. 머드로그 부화에 실패한 마미타라는 설이 있다. 아우 부화한 게 더 낫다야. 부화하는 게 더 징그러워. 곰차피 환경 등의 변화로 드물게 나타나는 검은색 종 생명력이 강하다. 드물지 않던데 지천에 널려있던데. 차피 야행성 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작은 동물들을 먹이로 삼는다. 아 저녁 시간대가 되면 한번 깨나 애가. 저 싸가지 없는 거 사람 머리끄덩이 잡아서 던지는 거. 납치벌레 크게 발달한 더듬이로 날갯짓을 해서 비행하는 희귀종. 그렇게 희귀하지 않던데 널려있던데. 이 물고기 둥글매기 물속에 털을 잡은 차피. 아 얘도 차피야? 음흠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이런 건가? 올챙이 이름도 올챙이야? 올해 새로 태어난 덩이줄기 개구리의 새끼. 딱 개구리 새끼니까 올챙 맞네. 둥글 개구리 긴 동굴 생활로 인해 몸이 하얗다. 빛을 못 봐서? 이 징그러운 거. 덩이줄기 개구리 점프길면서 크게 진화돼 헤엄은 서투르다. 하긴 냅다 뛰기면 있지. 상대하는 법은 아는데 승질이 급해져가지고 미친듯이 던져대느라고. 내가 다 죽였지 뭐.
The End, Happy? 다 모아서 Happy라 붙어 있는 건가? 아무튼 저렇게 보면 참 귀엽다. 아, 끝? 뭐 The End니까 끝이겠다면 왜 타이틀로 안 나가지냐? 아,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타이틀로 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피크민 한번 원 끝내봤는데, 이게 남아있는 게 이제 챌린지 모드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는 한번 볼까? 아, 뭐라 써있는 거요? 챌린지 모드로 최고의 하루의 도전. 아, 각 맵에서 피크민 늘리는 그런 거구나. 그럼 됐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DLC 그런 느낌으로 뭐 하나 싶었는데 그냥 애드 늘리는 게 전부구나. 그럼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피크민 1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은 이제 피크민 2가 평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뭐 바로 해보면 알겠지. 1은 그냥 그냥 고행길 한번 걸은 기분이었고, 2 하면서 또 한번 재미 좀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